나한테 똑바로 얘기해. 뭘 얘기? 엄마. 내 애기. 엄마. 내 애기. 죽은 거야, 사는 거야. 걔 죽었다며.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하지 말고. 뭐가 말도 안 돼? 아, 언제든 내가 지금 할까? 언제든 얘기가 아니라 엄마 죽었다 그랬잖아 나한테. 그래서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았잖아.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그래, 우리 엄마 봤어 안 봤어 걔. 아, 알았다. 그럼 지금 나도 얘기하자. 그게 애가 아니래. 애가 엄마 나한테 똑바로 얘기해. 그럴 때 내 마음 편해질 줄 알아? 내 마음이 어떻겠어?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이 생각을 하는 거지. 고마워. 나는 너무 고마워. 엄마 어떡해. 내 애기를 고마워해. 나를 내려 죽었다 그래. 내가 어떻게 알았는데. 나는 걔가 죽은 줄 알고 나만 편하게 알았어. 내 새끼를 갖다 버려놓고 그게 엄마 그런 사람이야. 내 딸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. 그래서 나도 그렇게 모두에게 가슴 아픈 진실이 밝혀졌습니다. 34년 전 대학생이었던 한빈 씨 엄마 지인 씨. 그녀는 가난하지만 자상한 복학생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.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이었는데요. 진짜? 알았어? 늘 함께 붙어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.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을 친정엄마는 못마땅해 했는데요. 너 지금 몇 시야? 엄마. 아빠는 어쩌려고 그래? 엄마 미안. 내일부터 일찍 다닐게. 얘가. 엄마가 그 애는 안 된다고 했지? 너 대학 졸업하면 너 데려가겠다는 사람 줄을 섰어. 엄마, 나 그 사람 정말 좋아해. 얘가 미쳤어. 아주 5년이야 키웠더니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너 걔랑 결혼하면 병든 시부모에 동생들 줄줄이 다 걷어먹여야 돼. 아,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? 못할 건 또 뭐야? 아이고 이거 싸. 진짜 아파. 너 맞아, 정신 차릴래 정말?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. 가난한 데다 부양할 가족이 많은 한빈 아빠를 심하게 반대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. 진아! 아, 빨리 나와 밥 먹게. 알았어. 아,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? 아니, 냄새는 무슨 냄새? 아,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인데. 진아! 뭐? 진아! 너 혹시? 지인 씨는 20살에 한빈 씨를 임신하게 됐는데요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이제 어떡할 거야? 엄마, 이제 결혼 승낙해줘. 어? 진아, 네가 지금은 그럴 수 있어. 엄마도 이해해. 그런데 너 나중에 후회해. 엄마 친구 중에도 이런 결혼을 했다가 얼마 못 가서 이혼했어. 엄마, 나 이제 미성년자 아니야. 내가 알아서 해. 뭘 알아서 해, 뭘. 아유, 이거 사. 네 아빠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. 그러지 말고 너 엄마하고 내일 당장 병원 가. 친정 엄마는 둘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. 심지어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는데요. 하지만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지인 씨. 결국 친정 엄마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. 결국은 가출해서 살림을 차렸어요. 그랬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글쎄. 아휴, 어떻게 그냥. 애 낳기 두 달 전에 그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애 아빠가 죽었어요. 그러니 나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.